안녕하세요. 표노입니다. 자, 오늘은 3분의 2 시스템의 원리가 적용된 재미있는 법칙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을게요. 이런 공이 있을 때 제가 노릴 수 있는 지역이 거의 한정돼 있어요. 이렇게 맞춰서 옆돌리기를 칠 겁니다. 그러면 이 공이 어디로 오느냐? 이건 법칙처럼 정해져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여기 0, 0이랑 제1족구죠? 제1족구. 처음에 노리는 공, 중심을 딱 이어요. 자, 이렇게 이었습니다. 그럼 포인트가 어디가 되죠? 이렇게 놓을게요. 자, 포인트가 여기 3포인트가 되네요. 그죠? 요런 선이 하나 그어지죠.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데 내가 무회전으로 툭 쳐서 요쪽으로 향하게끔 칩니다. 그럼 내 공이 어디로 오느냐? 거의 절반 되는 지점으로 옵니다. 내가 처음에 쟀던 여기에 절반 되는 지점으로 온다 이겁니다. 여기다 공을 맞춰야 되겠죠. 자, 조금 코너 밖에서 조금 더 나왔어요. 0으로 향하게 들어가게 쳐주셔야 돼요. 여기서.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들어가게 치면 실제로 공 이렇게 맞겠죠? 자, 중상단 주시고, 부드럽게 올려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늘 향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중상단 주시고, 부드럽게 올려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늘 향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원리냐? 자, 우리가 잴 때는 이렇게 재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 오는 게 편한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맞고, 공이 출발을 하면은, 자, 여기서 출발하는 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게 되는데, 요 공이 없다 칠게요. 그럼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치면은 어디로 오느냐? 요 지점에 3분의 2점 오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와요. 그죠? 요 지점에 3분의 2점이 오는 거예요. 이 공이 지금 이해되실지 모르겠지만, 자, 요번에 여기서 네 번째에서 선을 긋고, 이건 대략적인 거예요. 내가 굴려서 여기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보내는 게더 힘들어져요. 그죠? 끌어야 되고, 공이 변화 없이 여기까지 가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두께에 맞춰서 보낼 수 있는 그 각도를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이건 치시면 안 돼요.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고수들 중에서는 이거를 중단이나 중하단으로 그대로 보낼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굴려서 칠수 있는 것만 치세요.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쿠션에서 출발을 하는 이런 선이 생깁니다. 그죠? 제1족구랑 0포인트를 그었더니 이런 선이 생겨요. 그럼 공이 어디로 와요? 자, 일로 향해서 오겠죠. 그러면 이런 공들은 그냥 여기 0포인트를 향해서 대충 굴려주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일로 오죠. 그러면 이런 공들은 그냥 여기 0포인트를 향해서 대충 굴려주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일로 오죠. 조금 더 멀리서 해볼까요, 이렇게? 자, 대충 여기에요. 여기 몇 번째 포인트입니까? 일곱 번째 포인트. 그러면 여기를 향해서 오겠죠, 이렇게 돌면은. 제가
0포인트 누르기 쉬운 자리 놓을게요, 일단. 일단은 이게 어디 오는지 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로 오겠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선, 감독님이 선 그어주시면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거에 반대는 지점. 이쪽으로 향해서 옵니다. 0포인트 향해서 부드럽게 굴려줍니다. 자, 향해서 날라오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0포인트 향해서 부드럽게 굴려줍니다. 자, 향해서 날라오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눈에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안 보셔도 돼요. 이렇게 있으면, 자, 어디 출발이죠? 27 정도니까, 요거 반, 대충 요로 오겠네요. 그죠? 요로. 이런 공 편하게, 아, 여기까지 보내면 되네. 볼 것도 없죠, 이제 이런 거는. 너무 쉽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시고, 3분의 2 지점을 찾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보는 게, 실전에서 굉장히 편하다는 거. 요거의 반 지점만 찾으면 되니까. 3분의 2 찾는 것보다 반 찾는 게더 쉽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공 있어요. 대부분 이런 공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몇이죠? 38. 대충 38이에요. 그러면 요 근처 온다는 거예요. 요 근처. 이렇게. 요쪽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19 정도 오겠죠. 0포인트 향해서 날아가게끔 쳐주시면 돼요. 선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공 여기다 맞춘다. 이 생각으로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회전, 그리고 두께 연습 많이 하셨으면은 이거 진짜 쉬운 공이에요. 정확하게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야, 그러면 반 이상이나 반 이하에 있으면 어떻게 치느냐? 그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이렇게 쟀습니다. 이렇게 쟀어요. 근데 내 반이 여기인데 이거보다 한 반 포인트는 더 짧게 와야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회전 시스템은요, 내가 반 포인트를 짧게 치려면은 원래 쳐야 되는 지점보다 3분의 1포인트 정도를 더 적게 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어려운데,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좀 크게 설명할게요. 크게. 자, 여기서 지금 다섯 칸이죠? 다섯 칸이면 여기가 와야 돼요. 그죠? 여기가 와야 되는데, 여기를 오게 치고 싶어요. 여기를. 여기 와야 되는데, 요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요렇게 들어오게 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한 칸이 짧아졌으니까 한 칸을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요만큼, 3분의 2만 빼줍니다. 3분의 2만. 자, 여기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로는 이렇게 치는 각인데, 이렇게 빼다 보면은, 내공 위치도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분의 2까지 아니고 한반 정도만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반 칸은 반의 반만 빼주시면 되죠. 이렇게. 아니, 이렇게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은 한 칸이 짧아져야 되니까 제가 원래는 여길 노리고 쳐야 되지만 이렇게 노리고 치겠습니다. 이 공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면은
진짜로 여기를 노려야 돼요. 3분의 2 지점을. 근데 요 중간에서 선이 이렇게 바뀌니까 뒤에도 빠지니까 이만큼이 아니라 한 이만큼 치겠습니다. 자, 5포인트를 향해서 치는데 진짜 맞는지 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날라가면 되죠. 또 이렇게 날렸는데 여러분들 또 이러신 분들 있어요. 아유, 오쪽으로 안 가고 여기 맞았는데 맞는 거랑 상관없이 보고 들어가고 향하는 지점을 원포인트는 무조건 포인트 향해서 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반보다 짧은 공들은 그렇게 감안해서 치시면 돼요. 조금씩 반 포인트 짧으면 3분의 1이지만, 그죠? 요게 이렇게 변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치시면 되고, 요게 내가 반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자, 3이죠? 3. 무조건 여기 오는 공이에요. 그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공인데, 이 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일로 들어오면 안 맞죠? 그럼 여러분들, 제 강의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만큼 더 넣어야 돼요? 반 포인트. 당연하게도 그냥 팁 하나 더 살려주시면 돼요. 제외전으로 이쪽으로 살려줘야 되겠죠? 여기서, 자, 이만큼 주시고, 하나, 둘, 조금 틀리셔도 돼요. 여기서, 자, 이만큼 주시고, 하나, 둘. 조금 틀리셔도 돼요. 지금, 요렇게 보다 살짝 이렇게 들어갔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굴러? 싶을 정도로 살살 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당점이랑 힘 조절이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하다가 때리게 되면 여길 못 태워요. 여기 맞아요. 여기 안 타고. 자, 이렇게 굴려줍니다. 그냥 여기다 힘 주지 마시고, 이렇게 큐만 넣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내 위치가 대략적으로 36 정도 되죠. 그러면 18. 여기로 와야 되는데, 내 공이,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만큼 더 와야 돼요, 이만큼. 팁 하나. 팁 하나 주시고, 쉽죠? 여러분들이 이 각이 안 보이실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고 대충 여기, 이렇게 보고 대충 여기, 그죠? 요 근처에 있으면은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 대충 반 떨어지는 위치 대충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아 여기, 아 이거 그냥 치면 되네. 조금 짧으면 이만큼씩 빼면 되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길면은 회전 조금 주면 되네. 그죠? 어차피 이 공이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말은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만큼 다 맞는 공이에요, 이런 공들은. 그죠? 여러분들 자신 있게 치시면 돼요, 자신 있게.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시범 보여드렸죠? 저쪽으로도 하셔야 됩니다. 항상 무회전에 관련된 것은 왼쪽으로 돌리는 공을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리는 공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중심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당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당점이 잡혀서 제대로 이렇게 수직회전으로 돌 때까지 연습을 반드시 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